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T4입니다. T4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풀이에요. 요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볼까요? T4 리스트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요한 주식시장, 주식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의 인덱스주로서 풀을, 그러니까 투자 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내가 뭘 여러 T4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죠?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100만원 보유하고 있고, 50만원 원화, 50만원어치로서 T4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T4를 구매한다면은, 이 경우 T4가 지금 14개의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50만원을 14로 나누고, 14로 나눈 다음에, 14로 나누면 얼마쯤 되나요? 한 4만원쯤 되나? 4만원은 나스닥에, 4만원은 뉴욕에, 4만원은 샹하이에, 4만원은 뭐 선전, 또 이렇게 해서 14개에 다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T4예요. 그죠? 그거 메커니즘을 기록한 부분이 T1, T2, T4 이 부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T4의 리스트 볼까요? T4 리스트 보시면은 바이 T4 있죠? 그 다음에 셀 T4 이렇게 있죠. 자, 사는 경우 이러한 정부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것 14로 나누어서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하는 경우는 반대죠. 판매하는 경우는 이렇게 또 구성이 됐습니다. 코드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T1 to T4이고 그리고 반대로 T4를 T1으로 바꾸는 경우 홍길동이 가지고 있던 T4를 밑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T4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T4 중에서 내가 한 20만원을 판매를 하고 싶다. 50만원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T4 20만원 3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T4 5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만원씩 어떻게 돼 있나요? 구성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시장들이 쪼로롬이 처음부터 있겠죠. 14개 정부시장 뭐 KRX도 있고 등등 있어요. 뭐 KRX 등등 해서 KRX의 금액 원화로 얼마 있겠죠. 뭐 얼마 이만큼 있고 다음에 밑에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14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T4입니다. 홍길동의 T4이고 요것이 처음에 살 때는 50만원어치 산 거예요. 50만원어치 샀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뭐 51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깡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죠. 요 인덱스 주니까 시장 평균의 수익률만 해서 이게 아마 1년 뒤에 52만원 되고 뭐 2년 뒤에는 54만원 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금액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가치 변동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인덱스 수입니다. 얘는 급락이나 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20만원어치를 팔고 싶다. 혹은 30만원어치를 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20만원어치를 골라서 여기서 일부분 떼내고 여기서도 일부분 떼내고 여기서 일부분 떼내고 한 부분이 딱 20만원어치 되면 요만큼만 판매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전체를 다 팝니다. 전체를 다 팔고 내가 20만원씩 팔기로 했으면 20만원을 어디로? T1으로 옮기죠. T1으로 옮기고 남은 금액 전체를 다 팔고 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1만원일 수도 있고 32만원일 수도 있죠. 그 32만원 가지고 새로 T4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공학에 전혀 금융공학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렇게 움직이나 싶긴 할 텐데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T4 to T1 이 경우 그러니까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맞죠. 근데 판매하는 경우에는 좀 달라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통째로 다 팔아요. 그냥 다 팔고 차액만
나머지 차액이죠. 차액 가지고 새로 TIF를 구성합니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코드와 아래에 있는 이 코드. 이 부분이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나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니까 여기서 14개가 주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만원어치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잘라내고 합친 것이 이게 20만원이 되게끔 딱 계산을 해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비하는 컴퓨터 자원의 양이 아예 이걸 통째로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 팔고 원래 팔기로 했던 금액만 T1으로 넘기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새로 T4를 구성하는 컴퓨터 자원의 소비량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